불렀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보나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졌어.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아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예수 보라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머리에 든
다시 별로가 우리에는 붉은 잔자루 손과 발도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세인기에 온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바른 눈물 바른 목마른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신 우리 받은 주님의 영광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지 발전 쉴 할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아이 같은 우리 비려하고 양파 예수의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꽃이 피는 들판이나 봄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옛날 서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수 주의 가을 그신 발에 안기수 주의 가을 영원하신 발에 안기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빛이 천성하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심판에 안기신 주의 밤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신 이 세상 위하여 나 보존하니 만대 손보다서 말씀드려라 내 주의 밤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던 밤마다 나보고 이렇게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려 그 사람 보니 전다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세상 위하여 주의 힘만이 주 예수 이름 기리고 이 복음 전하라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고 내고 어느 곳에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을 온 세상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서 가장 큰 위기, 심각한 위기는 가정위기입니다. 가정위기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부부간의 위기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부부생활 하신 지가 10년 차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20년 차, 30년 차, 40년, 50년을 함께 사신 부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났을 때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일생을 맡겨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망투성이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씩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어쩌면 감추어져 있던 이런 단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것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부부 사이에 이 갈등이 점점점 증폭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급기야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중도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느 가정에서든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이러한 위기는 어느 가정이든 다 스며들 수가 있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부부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세월이 흐른 후에 AD 66년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셨다면 약 33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서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했다는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에게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로마 감옥에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대단히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구름떼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때를 지어서 바울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가공할 능력을 주셨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사역이 바쁠 때에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천조각을 갖다 몸에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기록하기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으로 본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당대 율법학자 중에 학자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런 대단히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마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그림자처럼 뭘 함께 따라다녔던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가 왜 바울을 곁을 떠나갑니까? 이제는 이 사람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앞으로 살아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따라다녀봐야 내게는 전혀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림자처럼 늘 함께했던 이 데바는 바울 곁을 떠나는 이유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다가는 내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서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 남편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위기는 모든 가정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이것은 현실 밖으로 돌출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번 그런 위기는 찾아왔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런 갈등을 겪은 적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테마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 젊은 날 이 바울이 움직일 때는 화려했습니다. 놀라운 강화 능력이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옆에 서 있는 대만은 대리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같이 환호하는 그 사람들 옆에서 이 사람도 환호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기력해지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 곁에서 그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노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저에게 하고 그분들은 고향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노 부부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두 분이 초췌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가 사연을 여쭤봤더니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 보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은 열심히 이 아이 뒷바라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고향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논밭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더 이상 고향에서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그분들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내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파트 현관 옆에 있는 방에 귀가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노인들을 우리가 집에서 계속해서 모실 수가 없으니 요양원에 갖다 맡기자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두 분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심하기를 더 이상 아들 내외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은 이제는 농사지을 땅은 없지만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분들의 생일을 마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서는 그분들 모습 속에서 대단히 쓸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모님에게든 이런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난 한때를 돌아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내 주변에 둘러싼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나에게 전부가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력도 사라지고 가진 돈도 없어지고 몸은 망가지고 나이가 들어갈 때 내 주변에는 바울처럼 한 사람 두 사람 내게서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어쩌면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나 마찬가지 이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대단히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쩌면 마음속에 심한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비참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내게 데려와 주시오. 그가 내게 유익합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이 바울은 왜 그렇게 마가를 찾을까요? 오늘
바울 곁을 떠나가는 데마의 모습, 그리스의 모습, 디도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할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5,000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남자들 수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계산한다면 약 2만 5천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어서 이제는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 부패하고 있는 썩은 나사로의 시체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셔서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사건 이러한 것을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무참하게 끌려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떠납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면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미련 없이 주님을 버리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롯을 데리고 부인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간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떠난 동기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의 복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따라다니다가 삼촌 때문에 이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았을 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재물이 계속 불어날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롯이 선택한 것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태워버리는 쾌락의 도시 소돔을 그런 택해서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없었다면 다투지 않았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급기야 이 혈육관계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데마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스계 그리고 디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습도 보았습니다. 롯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겉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가는 누구일까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한 사람 마가가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때가 이 땅 떠나기 전에 마가와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마가 그리고 요한.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전해지는 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집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지난날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그 중요한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떠나갔던 그들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중도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러 떠나갔던 마가 이 사람이 중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성격이 강직한 사람입니다. 한번 결정을 하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 사람은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들 이 마가가 중도에서 돌아간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내가 마가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떠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이 결코 낭만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 상황으로는 이 사람은 견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교라는 것이 대단히 피곤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말하기를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한 집안 사람입니다. 친척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어떤 관계냐면 생질이 됩니다. 조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신의 생질을 데리고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호하게 바울이 거절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난번에 선교하러 떠났다가 중도에 돌아간 그 사람은 옳지 아니하다. 데려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다투기 시작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주먹 다짐이 오고 갈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욕설까지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원래 바울과 이 바나바는 대단히 친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실수한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저 사람은 또 실수할 거야. 또 중간에 힘들고 돌아갈 사람이니까 모두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말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는 있는 법이니 이 사람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같이 가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두 사람은 결국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의 생애 가운데에서 마가를 보고 싶어합니다. 만나고 싶어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 떠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후에 마가는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 마가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속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자유를 잃어버린 감옥 속에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불리하고 바울에게 힘이 없을 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것들은 다 떠나갔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비참한 환경 속에, 감옥 속에 찾아온 이 마가는 훗날에 바울이 순교할 때에 끝까지 그 순교 현장에서 머물러 서 있던 사람이 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후에 그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바울의 시신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훗날에 바울이 이 땅 떠나고 난 후에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하다가 마지막 그는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가정의 부부의 사이의 모습을 봅니다. 내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보는 우리 남편의 현주소, 내가 바라보는 내 아내의 현주소, 어쩌면 결점투성이, 허점투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린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마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바울에게 필요했던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중간 결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중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끝까지 그 모든 인생 가는 과정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 바울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예수님을 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 다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그리고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더니 그때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동이 터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아침 이 조반을 차려 놓으신 그곳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며칠 전에 일어났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 주시고 떡도 주시면서 아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앞에 베드로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 베드로 이름은 우리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왜 그랬니? 잘못 질책하시지 않고 이름 한마디 속에 가슴이 너무나 빗으로 찌르는 이 아픔을 느끼는 이 한마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는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 모습 속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나는 너의 지난날 나를 떠났던 나를 부인했던 나를 저주했던 나는 그것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신 말씀은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여러분 내 남편이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어떤 잘못이 있었던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과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놓고 이 사람을 그대로 버려버린다면 다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옛 사람을 돌아가버린 베드로 앞에 주님이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다 덮으십시오.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했던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에 간 그는 네 명의 왕들이 소돔성을 공격해서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도 구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수수방관할 수 있습니다. 너 나 버리고 가더니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18명 집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노인이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다시 건져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우리 사람, 옛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껏 다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으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심정이 어떤 것일까요? 이 탕자는 얼굴을 돌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돼지구리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는 이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우리 모습이 이 죄인의 모습이 돼지구리에서 사는 돼지 같은 인생 그런 모습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떠나갔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열정이 강한 사람은 먼저 사랑의 대상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이제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되고 바울의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비록 내게 상처 주고 떠나간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극복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대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 저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로 할 수 있을 만큼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주를 들이키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서 네 병을 들이킬 만큼 대단한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술만 마시고 들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남편 앞에 온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잘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이번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 나오셨을 때에 술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변화가 되어서 수없이 이혼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술을 끊어버리고 가장 모범적인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금요철에 갔을 때는 철저하게 성산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 부인 입을 통해서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언제든지 내 남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언제든지 내 아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도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은 피차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용서가 아니라 피차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